배고프지 않아? 나 배가 굉장히 고파.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안 먹겠다 그러는 거야? 아니지. 조금만 먹겠다는 거지. 먹겠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 거지. 이 얘기지. 응. 아침 간단하게 먹으면 안 돼? 그래, 김치찌개로 간단하게 먹어. 김치찌개요? 간단한가? 김치를 꺼내야 되는 게 어떻게 간단해? 그래, 뭐 김치만 꺼내줘. 간장국수 먹으면 안 돼? 야, 밀가루 먹지 마. 밀가루 그래. 좀 먹지 마. 국수 먹고 싶은데. 멋있게 해줬다. 오늘 준영 씨는 직접 하시네요. 네. 그래서 김치만 꺼내달라. 네. 아, 배고파. 우와. 응? 배고파. 먹자. 오, 대박. 오, 맛있겠다. 진짜 후다닥했다. 괜찮아? 완전 맛있어. 이런 거 후다닥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일단은 칭찬을 아예 안 받아주시네. 좀 쑥스러워서 그래. 아, 여보 잘 먹었습니다. 품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들릴 텐데. 바람도 쐴 겸 나가서 커피 마시러 갈까? 그럼 집에 있어 그냥. 괜히 늘어지지 말고 나가서 차 한 잔 마시러 갔다 오자. 나 이제 장사 시작하고 나면 언제 이런 여유가 있을지 몰라. 근데 뭔가 뭐 하러 갈까 이런 것도 되게 눈치 보면서 얘기하게 돼요. 근데 내가 이거 처음에 한다 그랬을 때 자기 왜 이렇게 화를 냈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 시작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렇게 화를 냈어? 내가 뭔 화를 냈다고 그러냐? 자기 되게 화냈잖아. 뭔 소리 몰라.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너 나한테 통보했다고. 아, 그때는 그랬지. 나한테 상의를 한 게 아니라 통보를 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상의야. 니들끼리 다 얘기해 놓고선. 어? 아니, 얘기를 한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 뭘 얘기를 한 게 하나도 없어. 찜질방에서 다 얘기해 놓은 거지. 아니, 찜질방에서도 그 얘기를 안 했다니까. 아니, 자세한 얘기는 안 했겠지만 니네가. 아니, 코다리의 키읍자도 얘기를 안 했어. 자기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예상한 거잖아. 니네들 오늘 찜질방에서 몇 시간을 보냈으니까 거기서 이미 다 얘기한 거잖아. 그걸 나한테 통보한다라고 생각한 거잖아, 당신은. 통보한 거라니까. 통보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한 게 아니야. 내 말 한 번만 들어봐. 우리가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가 나왔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본 거지. 이건 상의가 맞잖아, 그지? 그럼 상의지. 상의야? 통보 아니야? 이건 상의가 맞잖아, 그지? 통보. 똑같으시네.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럼 상의라는 게 뭐야? 몰라. 몰라? 이게 상의하는 거 아니야? 상의인데? 상의인가? 아니야. 내가 그때 괜히 화를 낸 건가?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 항상 자기가 좀 이런 식이야. 뭔가 내가 자기한테 이거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내 판단에는 너희들끼리 잡담 모의를 다 했어, 이미. 자기 혼자 생각하고 아니, 갑자기 왜? 화내는 경우가 있어. 아, 갑자기? 아, 애교인가? 애교? 아? 갑자기 왜 그러세요? 몰라. 미치겠다. 그래서 하고 싶은 내가 뭐야? 왜 화를 냈냐고? 네. 어때 좀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네요. 네. 네. 저런 얘기를 했구나. 근데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저 때는 화가 나신 거예요? 더 굉장히 예쁘게 얘기한 거예요. 저때 화난 거 아닌데? 그 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알았다고 이게 미안하다예요. 알았다고가. 그만해라 이게 알았다고.